안녕하세요. 오늘 튜토리얼은 얼마 전에 프로젝트에서 심장이 뛰는 어떤 모션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게 좀 심플하게 할수 있는 팁이 있어서 여러분한테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심장 모양이 아니라 하트 모양으로 해볼 건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폴리 모델링에서 타임 메쉬 선택하고요. 한글 같은 경우는 미음하고 한자 탭 누르면 이렇게 특수기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시스토리 지우고요.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리메시 후에 리토폴로지를 하면 좀더 리토폴로지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리토폴로지 하고 이제 볼륨감 있는 하트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소프트 셀렉션을 쓸 건데 약간 커브를 이런 형태로 잡아주시고 조금 덜 해서 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좀 우글우글하죠. 일단 피벗 위치를 저처럼 바꿔주시고요. 앞뒤로 복사해서 볼륨감 있게 컴바인 머지 히스토리 적용해서 기본적인 하트 모양을 만들고요. 약간 우글우글한 거를 리토폴로지를 한번더 써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무스를 하고 리토폴로지를 했더니 적용이 됐고요. 숫자를 좀 늘려주겠습니다. 센터 피봇을 좀 전에 적용했었고요. 중앙에다 놔둘게요. 그리고 토폴로지 과정에서 쉐이더가 풀리거나 깨진 것 같은데, 요거는 다시 쉐이더를 하나 적용하고요. 하트 지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복사하고, 얘는 하트 지우 블렌드라고 할게요. 블렌드 쉐입을 쓸 건데요. 복사한 애한테 라틱스를 하나 적용을 하고요. 심장이 뛰었을 때 수축하는 듯한 모션을 적용을 해볼게요. 옵션 값을 좀더 조정해서 자연스럽게 위에서도 살짝 수축을 하고 이쪽은 오히려 살짝 이렇게 늘어난 듯한 느낌. 그래서 약간 쿵쾅쿵쾅하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블렌드 쉐입과 관련된 아이들은 그룹을 지어줘서 구분을 할게요. 블렌드 쉐입 적용된 모델,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모델 순서대로 선택을 하고요. 블렌드 쉐입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룹 블렌드는 감춰주고요. 이제 블렌드 쉐입을 할 건데 1초에 한 번씩 뗀다라는 느낌으로 키를 잡아 보겠습니다.
1프레임에서 0, 11프레임 정도에서 1. 그리고 다시 28프레임에서 다시 0, 그리고 30에서도 0. 이런 느낌으로 해줘볼게요. 조금 더 빨리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쿵쾅. 좀 더. 네, 커브를 사이클로 한번 해서 반복되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뷰에서 인피니티를 체크를 해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인 모션은 이렇게 잡고요. 이번에는 디폼에서 직을 디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값 상태에서 텐션이 들어가긴 하는데 뭔가 제어가 안 되는 느낌이 들죠. 옵션 값을 좀 조정을 해볼 텐데 제가 사전에 테스트를 해봤던 값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옵션 값은 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자기만의 모션을 좀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 사이클을 보면 한117 정도에서 멈춰서 루핑이 돌게 한번 하면 될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요. 이번에는 얘를 복사를 해서 쉐이더를까지 한번 적용해 볼 건데 속이 살짝 비치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블린을 이용해 볼 거고요. 큐브를 하나 지금 만들었습니다. 디폼을 이용해서 자, 이런 느낌으로 잘라 볼게요. 지금 이두 개. 스토리 일단 한번 지우고요. 하나 적용해서 블린 선택을 하고요. 요거 복사 하나 하고 저장해 놓고요. 사이드 레프트. 블린 속성이 아직 살아 있죠? 요번에는 반대쪽. 그래서 마찬가지로 히스토리 지우고 얘는 라이트. 근데 지금은 폴리가 균형이 잡혀 있지 않으니까 리메시 리토폴로지. 반대쪽도 리메시 리토폴로지 이런 느낌으로요. 쉐이더를 안쪽 쉐이더 아까 얘 같은 경우는 to outside 하트 inside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쫙 약간 더 부드럽게 보이도록 커버를 지어볼게요. 네, 속에서 볼때 약간 이러한 느낌이 나게.
센터 피봇 했어요. 그리고 스케일을 살짝 줄여서 아예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렇죠? 그리고 두 개는 그냥 콤바인 시켜버릴게요.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하트 아웃사이드 줄 선택하고 그리고 랩 디폼을 선택하면 네, 속이 같이 움직이도록. 간단하게 라이트 한번 적용해 보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웃사이드는 바깥쪽에 있고요. 인사이드 안쪽에 있고요. 배경도 간단히 해볼게요. 엑스트루드로 해가지고 스무스로 부드럽게. 이렇게 했다고 치고요. 얘는 백그라운드. 기본 스카이돔 라이트. 레졸루션을 좀 낮춰가지고 좀 한눈에 볼수 있게. 아, 그리고 지금 안쪽 애들만 보이는 이유는 바깥쪽에 랩 디폼을 쓰면은 이 적용하는 애가 이 렌더 스테이트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체크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은 쉐이더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좀 낮춰주고요. 일단은 원래는 HDRI 같은 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약간 부족한 광원만 채워주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라이트 하나 설치해서 약간 간접광의 느낌으로 해주고 하나는 복사해서 약간 백라이트처럼 좀 심플하게 할게요. 아, 요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아웃사이드 이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발론? 발론 기본적으로 흰색이 나오더라고요. 메탈리스 빼고요. 그리고 코트도 일단 빼주고 러프니스를 좀 줄이고 흰색으로 만들고 스페큘러 컬러를요. 서브스페이스 속이 좀 보이도록 트랜스미션을 적용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탭 누르고요. 램프 텍스처 하나 만들고 일단은 이 친구한테 샘플 인포에 페이싱 라티오를 V 쪽에 연결을 하고 얘를 트랜스미션 컬러. 일단은 이게 적용이 되려면 트랜스미션 웨이트를 일단 올려야겠죠? 그러면은 보면은 바깥쪽은 어둡고 불투명하고 안쪽은 투명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색깔이 블랙이 돼버리니까 일단은 웨이트 값도 이 램프에 적용을 받게 RGB 값이
플롯 값으로 적용될 수 있게 out value를 transmission 하면 보는 것처럼 적용이 되죠. 약간 값을 살짝 줄여주고 그리고 inside 쪽도 빨갛게 해야 좀 이제는 색깔이 맞을 것 같아요. 메탈 빼주고 보면 이렇게 너무 반짝반짝하죠? 사이드에서 코트를 좀 줄이고요. 러프니스는 그냥 놔둘까요? 그리고 살짝 빛이 나게. 다시 감췄던 트 보면은 이 램프 값들을 이용해서 램프 텍스처 하나 더 만들게요. 그리고 얘는 그냥 컬러로 쓸 작정이고요. 컬러 밸런스에 이 램프 값 연결해주고, 에미션에 이 빨간색 연결해주고, 값을 좀 올려서 뭔가 어두운 속에 좀 밝혀지게. 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조금 더 저는 라이트나 색감을 좀더 추가해서 최종 마무리를 해봤고요. 간단한 기능이긴 한데, 이런 기능들을 참고해서, 심플하지만 그래도 디테일이 있는. 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은 두서가 없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